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주인공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군요. 사실 짐작이 안 돼. 왕 만나러 가면 된다고 해놓고는 왕 만났더니 막 감옥에 갇히고 막 통수에 통수를 거듭하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 가서도 통수 맞을 것 같진 않고 마을 사람들 다 잡혀갔으려나? 어? 맵 저거 전부 다 다시 생기나?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생기나 보네. 노가다가 가능하게 났군요. 나중에 생노가 달려나?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것들이 쫙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 지형으로. 아, 잠깐만. 네, 모르겠다. 이따 가봅시다. 지금 주인공은 구리대검 들고 있고 누름돌 이걸 도대체 어디 쓰려고 장아찌 당근인데 제 기억이 일단 둘 다 가죽 갑옷 입으면은 방어력은 다 올라가고 사격 팬티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게임이 지금 한 단계 지나가면은 또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기 때문에 노가다 별로 안 하려고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등급 무기 나오면 다 사주는 걸로 하고. 어? 저 뭐냐? 가스 몬스터인가 보네. 깜짝 사탄? 근데 뭐 훔치는 게 없어. 원샷. 이것 때문에 사주길 했는데 대가 사주길 잘한 것 같다. 만족스러워. 스모크네 이름이. 어? 얘 먼저네 이번에. 깠으니까 불로 한번. 오, 공격으로 돼.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네. 근데 일단 원킬로 죽일 수 있는 체력은 아니네. 오. 상대에서 움직이게 하면 뭐 잘 움직이지? 또 뭐냐? 연계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땡큐하게 계속 써먹지 뭐. 체력풀로 채웠고 아이템 또 챙겼고. 어? 이거 하나. 웬만하면 노가다 안 하려고 해서 가는 길에 보이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 때려 패면서 직접 갈 거예요. 원킬 나네? 이것도 난이도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난이도가 있었니?
애들이 이제 슬슬 성공하기 시작하는구나. 헐, 사과 팬티 댄스는 뭐야? 죽여. 가 가스몬스터 대략 22쯤 되나보네요. 22 데미지 들어가니까 20? 좀 되려나? 일단 먹을 수 있는 것부터 다 키워. 계속 나타나는 애가 있는데 정체를 모르겠네요. 정체가 뭐 모르고 립스 또 탁월한 번역으로 혼란났나 보네. 그냥 입술을 한글로 적어놨네. 애초에 입술을 영어의 입술을 발음되는 대로 일본어로 써놨겠죠. 레벨업 됐다. 일단 옆으로 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챙겨 오겠습니다. 이거는 그 베이비 타이거였나? 베이비 팬서. 얘는 이제 원킬로 다 끝낼 수 있지 싶은데 얘들 레벨업이 돼가지고 주문 또 익히고. 우리 주인공은 애매하다. 이게 이제 딜 세게 하기 위해서 스킬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슬슬 혼신배기부터 익히기 위해서 킵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당근 스킬 좀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익혀야지. 요거도 괜찮네. 뒤에 있었구나. 작은 비밀? 헐, 쟤 처음 보는데. 요게 무서워. 둘 다 원킬! 음악이 많이 익숙하지 않군요. 다른 멜로디가 떠올라. 따라. 오픈 초, 눈 뜨는 거.
애도 그렇죠. 보물상자도 있고. 보물상자는 지도에서 안 따네요. 직시할 수 있는 거에서. 작업입니다. 어디에 쓰려나? 계속 나와서 하나씩 먹고는 있는데. 헐, 안 죽었어. 실을 다 해야겠네. 치료를 하고. 일단 한번 가보죠. 왠지 저쪽으로는 길이 아니다 이런 것 같단 말이죠.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어떠겠지. 오, 오길 잘했어. 오길 잘했어 그랬는데 길이 끊어져 있네. 상자는 비어있고. 와, 오? 왠지 엄청 세 보이는 애가 아래에 있네. 일단 안전지역에 도착한 것 같네요. 청동건 성스러운 라이프.
노가다를 하라고 주는군요. 방금 방금이 필요해. 얘는 필요 없네. 정동검. 방송검이 거기다. 방송이랑 만들어 놔야겠다. 이거 또 뭐야? 두드리기로 정비의 바탕셀을 단련해 마무리하기로 완성시키는 것이. 두드리기, 마무리하기. 바탕셀을 두드리면 파란 게이지가 늘어난다. 초록색 성공전에서 멈추면 좋은 결과.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헐.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네?
플러스 1은 뭐, 안 붙겠네. 어? 붙었네?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더 좋았으려나? 저장을 하고 갑시다. 이 멍멍이 초반에 같이 있던 그 멍멍인가? 헐. 이런 뜬금포 스토리라니. 응? 이거 아까 거기 아닌가? 다리 쪽에 있다? 다시 가봅시다. 아까 오 제수 하면서 했다가 상자가 비었다고 떴던, 그래서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몸을 상자. 피한 거야, 뭐야? 우린 뭐 가지고 있겠지. 이씨,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바다 위로 올라갔다.
오. 뭔가 스킬을 쓴 보람이 느껴지네. 그래도 빨리 스킬 좀 익혀야겠어. 이 상황에서 쓸만한 게 없네. 일단 연계 강력하게 몰아서 해야 되는데. 오, 저 가드 스킬 쓸만하네. 끝. 레벨업 안 하나? 100이나 올랐는데. 들릴도 없는 시대에 들릴 소리가 났는데. 쓸데없는 칭호. 효과가 있으려나? 아무 효과 없는 것 같던데. 일단 저장을 하고. 갑시다. 소도 때려줄 수 있나? 날씨를 알려주는 소. 자, 다시 잠깐만, 반대쪽 보물 상자가 있었단 말이죠.
보호상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보호상자가 있을 것만 같은 지형이었는데 애들이 다 이제 만나본 애들밖에 안 나오네요. 나중에 내려갈 수 있으려나? 여기 외눈 괴물이 있는데? 따라. 이제 재활용할 것 같단 말이죠. 나중에. 그리고 보물상자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없군요. 경험치 어릴 때 된 것 같은데.
그거군요. 특별한 게 있으려나 싶었는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가면 되겠네, 이제 다음 지역으로. 또 뭐야? 갑자기 왜 특급도가 이렇게 많을까? 초반 지역으로 왔네요. 이렇게 해서 자, 돌아왔다. 이것도 무슨 또 디톡스 치는 스토리를 전개하려고. 이 뭔 황당 스토리로 하고 있냐?
이만은 또 황당 스토리로 진행되려나. 깨줘야지 맛있지. 이것도 뭐냐? 뜬금포 스토리 전개도 정도가 있지. 뜬금포도 정도가 있지. 동쪽 폭포라고? 여기가 동쪽 폭포 아닌가? 저긴가? 여기도 계속 거리가 있다니 참 대단하네. 저기도 있었니?
이 뜬금포 스토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다 털렸네. 어딜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닌가? 델라코스터 지방으로 가야 돼.
등급호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애들인데 세 마리 남았나? 아씨 지금 뒤에서 왔나? 헐. 피해부터 해야겠군요. 일단 저 위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관리 지금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리 가서 말하는 손가락도 소가 말을 해. 보물 상자 있나 없나 보고 있는데 나오진 않네. 이것도 있다고 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냐? 뭐 내려갈 수 있나? 홀도 아니고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라고 뜨는데 전혀 안 보이는데 전혀 안 보이는데 아 모르겠다. 아 역시 이쯤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던 것 같은데. 그니까. 또 가까이 오니까 안 보이냐.
선택할 수 있는 이름. 거긴 아직 갈 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뜰 줄 알았는데. 또 깨줘야 될 항아리가. 이렇게 많냐? 이거 다 다음에 오빠 달리면서 얘들 처음 본 애들인데. 돌아올 필요 없는데 한번 잡았으니. 아, 여긴 탑재도 다 처리하겠다. 더 들어갈 일이 없어.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이네. 제일 좋을까? 왼쪽으로 크게 돌아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가자. 이거 정체는 뭔지 모르겠어. 저도 아무 것도 없고. 끼구나. 약초. 도망가는데 괜히 때렸다. 귀찮으니까 작전 모두 MP 사용 금지로 하고. 빨리 감기도 있을게요. 빨리 감기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건너편 빙 돌아가야 돼. 달려라 달려. 어우, 얘 떨어진 게 안 돼.
셀프 된다고 갓게임 이랬었는데. 나무통을 부숴줘야지. 두꺼비? 두꺼비 잡아봤나? 내가? 헐, 오기 많이 나와. 이 그루기가 이렇게 아니나? 스킬 링크 해야지 테스트 해볼 텐데. 아, 있지 않나? 좀 또 익혔네. 되나? 1포인트 보잖아요, 1포인트. 공격이 안 돼. 바로 또 사올 거야. 달리고 달리고 해서 놓친 것들을 다 하네. 리레이티드? 리레이트? 근데 이게 뭐 하는 스킬이지? 한번 보기 봐야 되는데. 어? 뭐야? 앞에 잠복해 있었나 보네. 뭐냐, 근데 리레이트가 없다? 분명히 주문을 배웠다고 썼는데.
이레미트네. 이레미트 동굴이나 탑에 있고 순식간에 이동. 뭐가 다 그만하라는 거네. 그냥 바로 밖으로 내보내줄게. 예쁜 가지. 보물상자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보물상자 장비라도 하나 공짜로 맞추면 참 좋을 텐데. 말하자마자 보물상자 나왔어. 이제 여기 다리 끝자락까지 가면 있는 거 하나 캐고 레드 오프 먹으러 신전으로 가야겠네.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반짝반짝 레드 옵쇼. 다 먹었네. 이러면 다 먹었어. 물음표가 없습니다. 보물상자 없나? 보물상자 신전으로 갑시다. 신전 소리가 계속 통수에 통수 개연성 0% 시나리오로 계속 가고 있는데 끝까지 이럴 것 같단 말이죠. 레드 오버 훔치는 것도 레드 오버가 뭐길래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싼 돌인가? 일단 동료님께서 챙겨야 된다고 하니까 챙기긴 해야지. 1초에서 빛났던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몬스터가 있네요. 처음 보는 좀 잡아야 돼. 이게 뭐야? 11포인트밖에 안 들어가네요. 데미지가 20?
가기 전까지는 저 한 바퀴 돌아보고 있어. 난 적그룹 하나라고 하길래 도대체 적그룹이 하나가 뭐야 이랬는데 이거는 처리했고, 오, 오랜만에 보네. 일단 한번 마을을 여기에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저기 저 댄디비 신비한 해초 보스 도감은 어디서 본지를 모르겠네. 근데 뭐 어? 3마리다 샷 경치 도움량이 늘어났네. 확실히 그만큼 쓰는 것도 많아졌지만 저 황개체야. 가라. 다 보냈고 군대계를 죽일 차례인데 과거를 하네요. 통이 얼마 없어서 보냈고 보스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낚시를 하고 있어요. 역시 답정너네야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보러 왔다고 하든 안 하고 아니라고 하든 무조건 추천 아니야 신발.
춤춰 버튼 춰 꽁꽁꽁 이런 잡을 것 같다. 잡고 있어서 좋네. 잡고 있는 애 답을 놓으면 되네. 보물 상자나 그런 건 보이지도 않고. 일단 저장을 좀 해야겠네요. 죽으면 울 것 같아. 이전 플레이 타임이 3시간 32분, 지금 4시간 27분. 날아갔으면 진짜 웃을 것 같았어. 저기 있는 반짝반짝을 일단 먼저 챙기고, 신비한 우측 저 윗지형을 한번 여기 또 뭐 있었는데 사라졌단 말이지. 이런 지역 뭔가 있을 것 같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냥 기분 탓인가? 게임이라면 이런데 보물상자 하나는 놔둬줘야지. 보물상자도 없어. 어떡해. 여기 있을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 스토리 진행을 위해 신전으로 달리겠습니다. 빌드맵 다 돌아다녔는데 저쪽 끝부분은 저거 할 때 스토리 진행할 때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가기로 하고. 에드 오브를 훔치자고 하는데 왜 훔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또 깨라고 항아리들이 두 개 있네. 여기 처음에 할 때 적응 안 됐는데 왜 깨? 안에 있는지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되지. 그냥 살포시. 심지어 주인공 집에 있는 항아리도 깨먹었어. 헐, 이것도 뭐? 또 어디 뒤통수 치는 스토리로. 이것도 주인공이 한 걸로 누명 씌워지는 거 아니야? 헐, 지하. 이미 숨을 거뒀다. 이것도 주인공이 한 걸로 되겠구만.
다 죽여놨네. 가스 몬스터. 몬스터들이 있네. 얘들이 좀 귀찮아질 것 같은데, 두 마리는 지금 거의 쓰레가지고 일단은 한 마리씩 쳐야 되는데 됐네. 있어? 아, 이거 진열신년생이나 펜소나처럼 세문으로는 작전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오토 공격 자동 전투가 떴으면은 참 편하게 되겠어요. 인터페이스가 됐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아까 같은 경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조작할 필요 없이 자동 공격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면 작전 변경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다 해줘야 돼. 이게 수정은 뭐야? 아, 이거 자동 변경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MP 사용 금지 이렇게 해줘야지 자동 공격으로 된단 말이죠. 불편해. 이것만 개선됐으면 정말 편한 갓겜이 될 것 같은데. 어씨, 왜 또 다 안 뒤져놨는데 아직? 또 돌아가면 되네. 살살살살 피하면서 다니고 있긴 한데 뭐 잡아야겠네. 지금 정신이 없다. 끝나면 킬 한 방 넣어줘야겠네. 제대로 못 빵했네. 어우 씨, 끝까지 쫓아오네. 저도 끝나고 보통 리셋됐는데 귀찮아서라도 개발자들이 귀찮아서라도 리셋하게 되어있는데 리셋도 안 되고 잘 짰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이씨, 선정으로 끝났다. 이게 대충 피해가고 싶은데 애들이 많아서 피해가기가 힘드네요. 빨리 감기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오, 주문? 얘가 지금 안 되지 싶은데. 아니, 되네? 이건 안 되고. 근데 나는 지금 잠들기보다는 헐, 괜찮네. 요것도 찍어야 될 텐데. 16포인트. 로스존 대비용으로 요걸 찍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것도 땡기네요. 생각도 안 하는데 땡긴다고 하고 있어.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일단 얘부터 하겠습니다. 얘래서 얘를 빨리 찍어야지. 7포인트. 우리 주인공도 이걸 빨리 찍어야 될 텐데. 또 나가면은 뭐 아이템 있겠죠? 나랑 똑같이. 오, 보물상자. 힘의 반지. 아, 지금 애들 애매하네요. 이게 매료 적은 좀 빼. 공격력 올리는 게 더 좋지. 일단, 아 맞다, 얘도 한번 이거 봐야지. 전투 마법인 거 보네. 자비랑 지바리아. 지바리아. 토속성 마법진을 적 하나에 설치. 토속성 마법진으로 공격하는 것 같거든. 토속성 적 마법진이야. 토속성 마법 포기야. 아! 어, 얘들 좁은데 너무 많아. 야, 쏙쏙쏙 피해서 막 싶은데. 도둑인데 도둑이 턴이 더 빨리 안 돌아. 행동할 때마다 폭발하는 소속성 마법지. 오, 이거 보스한테 유용할 것 같은데.
소소 먹지랑 보스 같은 애한테 한번 써보도록 하고. 끝나면 치료부터 좀 해봐야겠군요. 아유, 못 보네. 네! 피오라가 뭔지 모르겠지만. 헐, 좋은 상태인데 미스가 나다니. 어, 드디어 익힐 수 있다. 스킬 기다렸어. 자, 한 개만 더 개방하면 된다. 이거 6을 올리냐 뭘 올리냐의 문제인데, 10포인트 6포인트인데 회심률이고, 이거는 공격력이고. 근데 빨리 보고 싶긴 하고. 뭐부터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부터 돌릴까? 이거부터 돌리고 얘 보지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어? 아, 레벨 올라가지고. 피가 꽉 찼네, 꽉. 여기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는 뭐 있나? 발생이 있네, 저기 끝에. 숙소로 가야겠네. 먼저 봅시다. 움직일 때 데미지 주는 거네. 이것도 보스용으로 좋겠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비슷하다는 거? 내가 있는 걸로 하자. 별 신경 안 쓰고 깨끗하게 이 녀석부터 때려잡고 이킨 이것도 써봐야지. 오, 포대는 1도 없네. 점프가 되는군요. 예상대로. 레드 오브를 훔치려고 하네. 아까 존 상태에 나 폭을 그랬네? 여기서 쓰면 되는데. 오! 아이씨. 어떻게 하냐?
제 시험 못하나? 여기까지 왔는데? 최전투 제발. 응?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바로 앞에 세이브도 없었잖아. 저 불안한데 자동 조정이 어디까지 돼 있으려나? 이거 한번 당하니까 멘탈이. 멘탈 나가. 멘탈이. 자동 조정하는데 없었잖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니? 거의 준보스전이구나. 저시쪽 타격이 크네. 세이프 없지 않았나? 내가 잘 못 보는 건가? 대기가 그렇게 난이도 있는 게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키를 찍었는데도 기쁘지가 않아. 했던 걸 또 할 생각을 하니까. 아, 왜 공격이 안 돼? 이제 카미를 이도리를 익히게 해야겠다. 데미지가 약해. 시원시원하게 한 방에 날리겠다. 끝나면 핏. 오, 좋아. 써야 되는데. 오케이, 장비 끝냈고. 피도 복했고. 여기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얘만 없애고. 딱 좋네. 좀더 유지할 수 있겠다. 당하고 있다. 끝나려나? 자, 이 상태인데 없잖아 세이브. 자, 이렇게 갑시다. 다시. 아까 다 봤어. 자, 이번에는 나가지 맙시다. 응? 여기부터 쓰자. 화염지. 쓰고. 이기 전에 혼신배기 한번 날리자.
해서 제가 그런 실수다. 너무 아파서 회복부터 해놔야겠다. 화염진, 도염진, 터지는지 확인 못해야지. 확인해야지. 아씨, 바치 터지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자기 혼자 두 개 때려. 정이 없게 시리. 야, 빨리 죽여라. 오, 깼다. 아우, 이렇게 깰 수 있는 거라. 아까 죽어가지고 같은 걸 또 했어. 능력 있었지. 여기서 쏠 수 있나? 오씨. 캠프가 어디 있나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 어, 뭐야, 원킥이 안 나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딱 달려가서 저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와서 다시 하는 걸로. 됐어. 일단 체리안 어? 맨 레벨업? 신기한 게 많이 생기는구만. 청동구만 됐고. 아이고야, 잠깐만. 레시피 킹 키 없잖아. 이게 또 모드 만들기가 있나? 체킹이 되어 있네. 만들어. 한번 만들고. 봐봐. 체킹 되어 있잖아. 날개 모자. 좋네. 두 명 다 한테 할 수 있고. 온도 게이지만큼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끝. 이 장비는 얘한테. 제작으로 빅블레이드 같은 이야기인가? 이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일단 저녁 좀 먹고 오겠습니다.